단단 또로로링 띵동 또로로링 꿈틀 꿈틀 맛있디. 오늘 먹을 것은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걸요? 오늘 먹을 건요, 바로 귤이에요. 몰랐죠? 겨울 때는 귤만한 과일이 없어요. 향긋해. 상콤해. 저는 귤을 이렇게 까는 편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귤을요? 먹어버릴 거예요? 저는 하나씩만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따따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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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3,000원짜리 귤이랑 5,000원짜리 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3,000원짜리 귤보다 5,000원짜리 귤이 더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3,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는 차원이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감질맛 나. 귤 깔 때 이렇게 안에가 약간 공기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럼 귤이 이렇게 잘 까죠. 이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까죠. 우와, 우와. 괜히 그냥 기분이 좋다니까. 오늘은 약간 사심 컨텐츠다. 내 귤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나는 귤은 거의 모든 과일들은 나는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왠지 친구가 생긴 기분인걸? 나도 그래. 여러분들! 제 친구 귤이에요! 저랑 친구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맛있는 귤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귤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먹방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심 채우는 방송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온 귤을 전부 먹어버려서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여기 남았지. 아, 역시 겨울에는 역시 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에도 제가 먹어줄 수많은 음식들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맛있게 옴냠냠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잠시만.
고맙습니다.